대상 시즌이잖아요. 정치계의 예능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미래 대통령 허경영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자, 무중력 발차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휘어! 허이! 휘어! 휘어! 여기 종이죠? 휘어! 휘어! 특별한 분의 집으로 저희가 왔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양주에 왔습니다. 네. 양주 하늘궁. 하늘궁에 왔습니다. 네, 양주 하늘궁. 네. 여기가 이제 대통령 되면 대통령의 숙소야. 제2의 청와대지 이제 앞으로. 내일이 이제 대통령 19대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날이에요. 그 후보들은 나는 정책 중심하는데 그 후보들은 서로를 비난하는 거야. 네거티브 하는데 우리나라 역사 이래 19대 대통령, 18대 대통령이 최고의 비극적인 대통령이 될 수 있어. 두고 보면 알게 되겠지. 또 예언을.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냐? 허경영이 나타나서 조용히들 하세요. 이래버리는 거야. 20대 대선에 허경영 대통령 당선. 한 번 더 말하고 넘어갑니다.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 수습이 안 돼.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주요 후보 5명이 있잖아요. 한 문장씩 요약을 한번 해주십시오. 문제? 착한 목사님. 목사님. 모든 사람들에게 잘해줄 것 같은 인상이야. 중심이 흔들릴 수가 있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상당히 마음씨 좋은 아저씨. 홍준표 후보 원칙주의자야. 문재인 후보와는 반대야. 아무리 옆에서 펌프질을 해도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아. 문재인과 같은 것이 좀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지. 홍준표 하면은 정책이 보여야 돼. 근데 좌파를 이겨야 된다. 이게 정책이 대표여가지고 그 자기의 정책이 묻혀버린 거야. 허경영처럼 결혼하면 1억, 국회의원 100명, 국가 지도자 정신교육대 다 들어가 300명, 뭐 이런 식으로 탁탁탁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야 돼. 그쵸. 그러니까 메시지가 없는 지도자다. 안철수? 네. 그냥 호인형이야. 호인? 그래서 여성적이라서 교수, 경영자, 우리 한국을 빛낼 수 있는 인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자기의 소질이 정치가 아니야. 네. 학술적으로 해나가야 될 사람이야. 지상이야, 지상. 그러니까 유승민 씨는 학자가 돼야 돼. 지상이 원래 학자가 되는 사람이다. 아니, 학자는 아닌데 사업가도 많이 있어. 정봉준이도 지상이고 이명박이도 지상이야. 근데 우리 허청장님도 약간 지상 아니야? 나는 무슨 상이세요? 황룡상. 황룡? 본인만 특별한 거 아세요? 나는 서운해하기는 다른 분들이. 일반 사람하고 에너지가 달라. 행복이 오고 부자가 되고. 부자 됐네. 황룡상을 지상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황룡상도 다른 분 있어요? 없지. 황룡상은 지구상에 내 하나가 와 있는 거잖아요. 지구상에 단 한 분과 인터뷰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승민은 학자로 가면은 자기의 학문의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초지 일관이야. 목에 칼이 놀아도 자기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야. 심상정 갈매기상. 갈매기상인데 까마귀상과 갈매기상의 중간이야. 예지력이 좀 있어. 그러니까 시대를 잘 보고 있어. 이런 서민들의 생활에 깊이 연구한 사람이야. 갈매기가 우리가 과자를 탁 던져주면 쫓아가서 탁 잡아 먹죠. 국민들이 뭘 필요하는가 그런 걸 잘 알아. 여성답게. 거기에 부족한 것이 뭐냐면 덕이야. 콱 집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잖아. 그런 날카로움이 얼굴에 있단 말이야. 눈에. 저희 진짜 20대 대선에서 당선되시면 좋은 세상 만들어요. 국민들이 그 좋은 세상 유토피아를 그리고 있어 이미. 허토피아 그리고 있잖아요. 허토피아를 마음속에. 이미 마음속에 허경영이가 만들 세상을 그리고 있는데 내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허전해. 뻥 뚫려. 그러니까 투표하러 가긴 가는데 마음은 누구한테 있어? 허토피아에 가 있는 거야. 뭐 허토피아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뭐 이걸 찍긴 찍어야 되는데 울며 겨자먹기로 찍는 거야. 이러면 투표가. 그래 이번 투표는 울며 겨자먹기 투표다. 그러니까 여러분 투표 요거 잘해야 돼요. 투표. 에? 투표 잘못하면 손가락 잘라야 됩니다. 알겠죠? 좋은 세상이 올 거야. 인생이란 나으란 거야. 좋은 세상 한번 만들어주시라고 우리 화선 씨가 마지막 멘트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반짝반짝한 우리 허경영 총장님의 피부처럼 반짝반짝한 좋은 세상 대한민국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대 선거 잘 하시고 20대 선거 때 봬요. 안녕! 안녕!